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눈 크고 코 높고 얄쌍하면서 얼굴 V라인인데 안 예쁜 여자보다는 쌍꺼풀도 없는 무쌍에 코 낮고 사각턱 광대뼈 있지만 예쁜 여성이 훨씬 자연스럽고 고급진데요. 오늘은 그러한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인 얼굴 입체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 눈이 커서 왕눈이라고 불렸고요. 코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얼굴이 뭔가 평평한 것 같아서 입체감을 주려고 3년 전에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였습니다. 눈은 원래 크고 코도 높였고 입술도 얇진 않은데 그리고 턱이 크지도 않은데 이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랑 CT 다 찍어 보았는데 턱뼈 자체는 안 크다고 했어요. 근데 턱이 나와 보이고 이 하관이 돌출된 느낌. 팔자주름은 옛날부터 좀 심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요런데 주름이 생기면서 팔자주름과 골처짐이 합쳐지면서 팔자주름이 중간에서 끝나야 하는데 밑에까지 이어지면서 벌써 안면거상술은 하기 싫은데요. 왜 저는 어려서 살이 처지지 않았을 때부터 팔자주름이 있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눈이 큼에도 겹주름이 싫으셨는지 찝어서 쌍꺼풀을 만든 흔적이 보이고요. 코를 보면 원래 그리 낮지 않았던 그 녹색의 코뼈 라인과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실리콘 보형물의 하늘색 화살표의 음영이 서로 교차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계곡인 보라색 점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의 사례자와 같이 콧등살이 탄력이 있고 도톰할 때는 이러한 것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다가 콧등 피부가 얇아지고 구축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콧등에 이렇게 분필 박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때에는 실리콘을 빼지 않고 간단하게 지방이식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여성분 고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이 꺼진 것인데요. 이 파란 사각형의 하안면을 기준으로 볼때 코끝이 많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팔자주름에서부터의 콧등까지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코가 낮은 듯하면서도 높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귀 구멍에서부터 파란 턱 끝까지의 길이가 길고 빨간 팔자주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인하여 황색 화살표의 인중 각도가 경사지면서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더 전방으로 튀어나와 있게 된 것인데요. 코옆 거짐, 코끝, 동시 융기 패키지 수술을 하게 되면 턱이 들어가 보이게 되면서 비로소 연예인 인중 C컬 라인이 만들어져 나오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면 콧대가 너무 아바타처럼 높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는 꺼진 중안부를 기준으로 하니 콧대가 높아져 보이는 것이지만, 아래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코가 턱없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콧대라고 하더라도 코끝을 더 올리게 되면 콧등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코옆 꺼짐이 융기되게 되면 팔자에서부터 콧대까지의 거리는 도리어 줄어듦으로 인해 코끝을 더 전방으로 잡아 뺐음에도 불구하고 콧대가 우뚝 높아져 보이지 않으면서 더 작아 보이고 낮아 보여 여성스러운 코가 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동양인의 경우에 있어서 서양인보다는 그 눈이 작고 코가 낮기 때문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이면 예쁠 것이라는 그런 도그마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눈이 원래 크고 코가 높다고 그 자타가 공인하는데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자주 못 들을 경우에 굉장히 그 불쾌한 감정이 들고 왜 그럴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데요. 사실 인류 연예인의 얼굴이 서양인과 같은 그 장두형 얼굴 골격에 동양인의 눈, 코, 입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눈, 코, 입,
오늘의 사례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눈, 코, 입 기본 재료는 좋으니까 코 옆, 거짐, 코끝 동시 융기 그 장두형 성형을 하게 되면 그 어긋났던 얼굴 비율이 딱 맞게 되는 케이스를 오늘 분석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